대표이사 노수영 여기까지 오는데 막 1년 걸렸네? 어. 나도 회사 다닐래. 나 부사장 시켜줘. 어? 잘할 수 있어. 진짜 시켜줘. 부사장 못 되면 팀장이라도 시켜줘. 회사가 무슨 장난이냐? 아 진짜 시켜줘. 나 잘할 수 있어. 지영 돈이 벌고 싶으면 인턴부터 해. 인턴부터. 아, 인턴은 돈 안 주잖아. 일단 일을 배워야 돈을 주지 인마. 뭐야. 그럼 인턴부터 하라고? 하려면 그러든지. 알았어. 그 대신 잘하면 초고속으로 승진시켜줘야 돼. 알았지? 진짜 할 거야? 할 거면 신분 숨기고 해. 왜 숨겨? 준혁이가 유학 가니까 숨기지. 난 그거 막 올라갈 건데? 막 올라갈지 개판일지 누가 아니. 네가 잘못하면 나나 민혁이 입증이 아주 난처해지니까 그러지 임마. 확 튀게 서태지 어때? 어차피 가명인데. 너무 장난스럽잖아 남자 같고. 야 서태자 해라. 서태자 해. 이 태자가 뭐야. 어 그럼 서혜지 어때? 내가 예쁘니까 예자 넣어서. 알았다. 이번에 다시 인턴 몇 명 뽑았는데 오 이사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내일부터 출근해서 그 기수에 들어가는 걸 해 그럼. 알았어. 내일부터 출근하고 서해지.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나 잘하면 바로 승진시켜줘야 돼. 알았지? 누나 일어나요. 회사 늦겠어요. 아 좀만 더 잘할게. 일어나요. 지금 안 일어나면 지각인데. 아 좀만 더 자고. 첫날부터 지각하면 안 돼요 누나. 빨리 일어나요. 나 어제 늦게 잤단 말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오늘부터 새 인턴 한 명 또 오는 거예요? 어. 아니 근데 왜 안 오지? 이게 빠져가지고 오면 아주 부샤 말일 거야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언니? 그러게. 누나 오고 있죠? 빨리 좀 와요. 안녕하세요. 누구 새 인턴? 네 늦어서 죄송해요. 이번에 마케팅팀에서 일하게 된 인턴 서혜지라고 합니다. 차도 너무 막히고 요 앞에서 커피가 너무 늦게 나와서요. 러시아어 러시아어 말만 들었지 겪어본 건 처음이라서요. 이게 미친나 무슨 말을 곧다으로. 야! 인턴이면 인턴답게. 웰컴. 앞으로 잘 지내봐요. 네. 전 어디 앉으면 되죠? 예지 씨 자리 여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가려는데 새 인턴이 들어와서 잠깐 팀원들이랑 인사시키느라고요.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인턴인가? 근데요? 아, 대표님이야, 대표님. 안녕하세요. 유감스럽지만 내가 지금 안녕하지가 못해. 웬 줄 아나? 지금 인사시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야 출근을 한 모양인데 인턴이 첫 출근부터 이래서야 되겠어? 회사를 뭘로 보고, 어? 앞으로 조심해. 내가 지켜볼 거니까. 아, 뭐야? 아침부터 사람 빡치게 하고 진짜. 점심 먹었으니까 커피 한잔 할까? 내가 쏜다. 오! 나 아무거나 달달한 걸로. 난 아이스 라떼. 난 에스프레소 더블샷. 나는 녹차 라떼 우유 대신 두유로 바꿔주시고요. 설탕 시럽 딱 두 번만 펌핑해주세요. 야 서혜지 네가 주문받아서 나가야지. 누구한테 시켜? 제가요? 그럼 우리 팀에서 인턴이란 건 너랑 여진구멍 딱 둘인데 여진구멍 없으면 네가 발딱 일어나서 사와야지. 뭐 하는 거야? 카드 주세요. 아 정말 엉덩이 붙일 시간 없이 일 시켜먹네요. 주문은 정리해서 문자로 넣어주세요. 잔말 말고 이거 해서 가져와. 제가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오후까지 재고 확인해야 돼요. 아! 이놈의 구멍 진짜! 뭐? 뭐? 듣자 듣자니 말이 심하네요 박승희 씨. 박승희 씨? 내가 씨야? 선배님이라고 안 불러? 하는 짓이 하도 선배 같지가 않아서요. 저기 누... 예지 씨 그만하... 아까부터 구멍구멍 하는 것도 좀 거슬렸지만 내가 참았는데 이런 식으로 지휘 이용해서 후배한테 지가 할 일 넘기면 안 되죠? 지가? 지가? 내가 살다 살다 이렇게 개념 없는 년은 또 처음이네. 넌 개념이 진짜 씨가 말랐구나. 우리도 마찬가지면서 뭘. 이게 진짜 야! 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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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저런 인턴은 처음 봐요. 내 말이, 나 회사에서 선배 머리채 잡고 싸우는 사람 처음 본다. 아유, 저 정도 되면 서예지가 아니라 서예지랄이다, 서예지랄. 여기가 탕비실이에요. 사실 제가 해도 되는데 팀장님이 넘기라고 하셔서. 그래, 나도 맡은 일이 뭐 하나라도 있어야 마음 편하지. 어떻게 하는 건데? 이 통장에 비품비 들어있거든요. 탕비실 종종 들르셔서 뭐 커피나 종이컵 먹을 거 떨어졌다 싶으시면 주문하시면 돼요. 뭐 간단하네. 두고 봐. 내가 삐까번쩍하게 해놓을 테니까. 세상에, 1년치 비품비를 다 털어서 이 에스프레소 기계를 샀다고? 서해 지랄이 돈 지랄까지 하는구나. 요리만 해도 가족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리하는 거랑 누가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요리하는 거랑은 다르듯이 장난감도 마찬가지야. 무슨 일을 하든 소울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마케팅을 책에서 배우지 말란 소리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 수고. 감사합니다. 어우, 주구장창 진짜 잘난 척 많은구나. 어우, 저러고 월급 많이 받아먹고 좋겠네. 강의 듣다 토한 사람은 없었어? 난 막 토할 것 같던데. 진아가 한번 토해서 되게 혼나긴 했다는데. 그치? 역시. 근데 그땐 몸이 안 좋아서 그랬대요. 내가 몸이 좋을 때 토하는 최초의 직원이 돼야겠네? 오케이! 그 고생에 대한 보답은 조만간 꼭 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 팀이 잘했다고 해서 그 팀에 도움이 안 된 사람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서예지 씨 같은 경우 말이야. 네? 인턴이 첫날부터 지각이나 막혀야 되고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저 오늘은 지각 안 했는데요? 지각을 안 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뭐 자랑이라고. 참, 근데 서예지 씨 어제 선배 직원한테 막 대들었다면서. 사실인가? 막 대든 게 아니라 박 대리님이 준혁, 아니 여진구 씨한테 부당한 일을 시키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정식 절차를 거쳐서 컴플레인을 해. 미친 모처럼 아무데나 막 들이대지 말고. 미친 뭐라니? 미친 뭐냐? 여긴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이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관두든지. 참, 서예지 씨, 지금 잠깐 회사에 가서 이메일 하나만 보내지. 전달 좀. A2 폴더에 있는 파일만 보내주면 돼. 한 40개 정도 되나? 주소는 그 안에 써있어. 저녁 한 30분 늦게 먹어도 되잖아. 지금 들고 있는 고기 옆 사람 입에 넣어주고 빨리 가. 괜히 한 점 먹으면 또 먹고 싶잖아. 빨리. 이럴! 서예지는 살아온 예비 콩콩인들의 정신적 지주를 줄인 말이라고.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서예지라를 기억해. 그녀는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 같은 인턴들을 위해서 권력에 맞서 싸우고 있을 테니까.